물붓으로 덩어리를 만들어줘요. 시퍼붓으로. 밝은 부분에 돌아가는 면. 넓은 면을 이렇게 붓등으로 그리고 붓끝을 잘 쓸고 내려오세요. 요런데, 요런데는 한 번 더 말아주세요. 다 엉기둥. 붓 돌리고, 붓 돌리고, 방향, 유리한 방향으로 붓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곡선이면 한 방에 곡선으로 원초적인 붓을 그림자 포함 뼈 이렇게 뼈 위치 붓 돌리고 붓끝을 활용 붓 돌리고 붓끝 활용 넓은 면은 붓등으로, 붓끝으로 정리. 주름을 그리더라도 이 큰 옹기둥을 유지를 시켜야 돼. 옹기둥을 유지를 시켜야 돼. 얘도 옹기둥. 붓끝으로 주름 큰 면 붓끝으로 주름 변화있게 돌려주고 넓은 면 붓끝으로 주름 붓끝으로 주름 옹기둥 돌아가는 면, 할라이트 면, 중간 면. 펴. 말리는 면. 붓끝으로 주름. 붓끝으로 주름. 붓끝으로 주름. 붓끝으로 주름. 말리는 면, 손톱 덩어리, 뼈, 도톰하게, 그림자, 뼈, 말리는 면. 붓끝으로 정리. 돌아가는 면. 할라이트면 남기고 중간면 뼈 중간면 넉넉하게 뼈 도톰하게 말리는 면 손톱 덩어리 덩어리 그림자 그림자 주름 끝으로 주로 덮어주세요. 밝은 면이 아니니까 돌아가는 면 중간면 넓적한 중간면 꺾여서 돌아가는 면 어두운 면 두 번째
세 번째로 핑크빛. 밝은 면 돌리고 돌아가는 면, 중간 면, 한 번 더 와서 덩어리 또 잡아주고, 한 번 더 발라줘도 돼요. 뼈. 손톱 덩어리, 중간면, 주름도 중간면, 중간면, 손톱 덩어리. 손톱도 돌아가는 법 말아주시고 붓끝으로 그림자 주름 붓끝으로 주름 붓끝으로 형태 변화 주면서 단순해지지 않게 손끝에서 마디 끝은 항상 뼈로 더 뼈로 끝나죠 뼈로 뼈의 두께가 나와야 돼요 또 말아주고 말아주고 돌려주고 꺾어주고 그러한 게 다 구조죠 구조 구조를 미친 듯이 잡아주는 거예요 작은 구조와 이제는 작은 구조와 큰 구조를 함께 잡아주세요 작은 구조 뼈 주름은 붓끝으로 큰 덩어리는 붓등으로 붓등 붓굿 붓등 모양대로 새끼손가락에 제일 뭔가 빨간 피가 맺힌 있으니까 틴트를 써서 채도가 떨어지는 부분 찾아주기 라벤더색으로 핏줄 핏줄 사실적인 느낌을 더해줄 수 있죠 이것도 여기는 뭔가 넓적한 느낌 드니까 이렇게 틴트 써서 역시 또 뭔가 푸르 촉촉한 자 이제 드로잉 붓질로 묘사합니다 자 붓을 넓적하게 만들고 흰 저주를 집중해서